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업무 중 생산성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생산성과 생산성의 역수인 워크레이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자, 출발해 보시죠. 우선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는 경제학에서는 결과물을 투입된 것으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투입, 인풋 대비 결과인 아웃풋이 얼마나 더 좋게 나오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다는 말은 투입 대비 결과물이 기대 이상이라는 말이 되죠. 이와는 반대로 생산성의 역수가 되는 워크레이트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생산성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생산된 작업 물량을 투입 인력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워크레이트는 생산성의 역수가 되니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입된 인력을 생산된 작업 물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산성을 다시 보시면 투입된 인력 대비 결과물인 작업 물량이 많을수록 좋으므로 즉 적게 투입해서 분모는 작을수록 좋고 분자는 결과물이 많을수록 좋으므로 결국 생산성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겠네요. 워크레이트의 경우에는 작업 물량당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적은 인력이 투입될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워크레이트는 낮을수록 좋은 지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분자와 분모, 수식에 있는 투입 인력과 작업 물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크게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직접 인력은 현장에서 공도구를 들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먼, 피터, 웰더, 헬퍼, 카펜터, 리바워커 등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이와는 반대로 간접 인력은 사무실 인력이나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스태프, 슈퍼바이저, 웨어하우스 스태프, 드라이버,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투입 인력에는 직접 인력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워크레이트 계산을 할 때에는 간접 인력을 제외하고 직접 인력만 산출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닛 물량의 경우 각 공종마다 대표 물량이 다른데요. 가설의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은 린콘크리트를 제외한 콘크리트 타설 물량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철골과 기계는 무게 톤으로 하며 배관은 다이아 인치, 전기 제어는 케이블 길이, 보온과 도장은 기계와 배관 외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생산성과 워크레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현업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생산성 공식을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고 투입 인력이 분자였는지 분모였는지 작업 물량은 분자였는지 분모였는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생산성과 워크레이트에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글자들이 보이시죠? 노란색 글씨만 따라서 읽어보시면 생산성은 생, 물, 인, 이 되죠? 워크레이트는 W를 와로 읽어서 와, 인, 물, 이 되겠네요. 생, 물, 이는 생수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인 생수물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생산성에서 생물이는 많을수록 좋고요. 워크레이트의 와인물은 잔에 적게 따라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기 좋으니까 워크레이트의 와인물은 낮을수록 좋다 라고 암기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생산성은 생, 물, 인, 물량을 인력으로 나눈 값이고 살아있는 물이므로 많을수록 좋다. 워크레이트는 와, 인, 물, 인력을 물량으로 나눈 값이고 향을 음미하면서 마셔야 되니 적을수록 좋다. 어때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겠죠? 제가 한 화면에 가득 차게 내용을 담는 이유는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핸드폰에서
영상을 캡처하셔서 틈틈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랜트 김 소장,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